때는 1999년 청주. 여고생인 보라에겐 죽고 못 사는 절친 연두가 있었는데요. 아니 갑자기 미국을 왜 안 가? 나 심장을 도둑 맞았어. 며칠 전 연두의 교복집을 찾은 한 남자. 그런 연두는 한 남학생에게 심장을 빼앗겨버렸죠. 그 남학생의 이름은 바로 백현진.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떨림 느껴본 적 있니? 그냥 심장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이번엔 진짜 진짜 진짜야. 하지만 심장 수술을 위해 미국으로 가야만 했던 연두. 아이 그래도 안 돼! 어여 짐 싸! 야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걔가 우암고 교복을 맞췄다고. 우리랑 같은 학교. 근데 어떻게 가? 미국행을 포기한다는 연두의 말에 보라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하고, 앞으로 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게 될 거야. 같이 학교 다니는 것처럼. 보라야 수술 잘 받고 돌아와. 응. 그렇게 연두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며칠 뒤 열린 고등학교 입학식. 앉아. 너 넘어지지 말고. 보라는 힘겹게 올라탄 버스에서 현진을 만나게 되는데요. 너구나 백현진. 그리고 그날부터 현진을 향한 보라의 스토킹이 시작되죠. 키는 181, 신발 사이즈는 280. 친구 관계는?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이 있어. 같은 반 친구 풍은호. 근데 좀 더 다가갈 방법은 없을까? 동아리. 하지만 현진에게 더 다가갈 방법이 없었던 보라. 그러다 그녀는 현진이 다치는 모습을 보자. 뭐요? 선생님 제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양호실 좀. 그렇게 보라는 현진을 따라 양호실로 향했고. 아 선생님 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먹고 좀 쉬었다 가. 감사합니다. 이내 그녀는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죠. 동아리 결정을 했냐? 난 방송 봐. 그럼 나도 거기. 잠깐만. 왜? 그냥? 근데 방송반 오디션 뭘 보는데? 열정적인 목소리? 뭐 그런 거 본다는데? 그렇게 방송반 오디션에 참가한 보라. 아! 이내 보라는 한껏 매력을 발산하는데. 아! 너무 심하게 매력을 보여준 나머지.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런 멋진 친구들을 위해 저는 이 오디션 기권하겠습니다. 결국 방송반엔 보라만 합격하게 되죠. 붙어버렸다 백현진 없는 방송반에. 하지만 아직 보라에겐 희망이 남아있었는데요. 하지만 걱정 마. 좋은 방법이 있어. 바로 현진의 단짝인 우노가 같은 방송반이란 사실. 우리 같은 전대 잘 지내보자. 어. 그날 밤 보라는 현진의 삐삐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전화를 해보는데. 여보세요? 백현진 학생 부탁합니다. 누구시죠? 하지만 마땅히 핑계거리를 찾지 못하자. 리서치 기간 yes or no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중가요는 무엇입니까? 토이, 거짓말 같은 시간. 설문조사로 위장해 번호를 알아내려 했던 것이었죠. 삐 소리가 나면 삐삐 번호를 불러주세요. 삐. 하지만 나 보라? 현진에게 정체를 들켜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다음날. 어제 너 맞지? 뭐가? 사실 어제 전화를 받은 사람은 현진이 아닌 우노였는데요. 현진이 삐삐번호 알고 싶어? 아 내가 왜 걔 삐삐번호 알고 싶어? 너 맞네. Yes or no. 그러면서 우노는 보라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들려주면 생각해볼게. 너네 집 비디오 가게 한다면. 무슨 영화? 그것은 바로 19금 영화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책가방 검사가 시작되고. 가방 안 열어? 안 열어! 보라는 바로 들키고 마는데요. 이대로 되는 겨? 결국 이 일로 벌을 받는 보라. 그리고 우노가 그런 그녀 앞에 나타나는데. 그렇게 비디오만 들고 가버리죠. 부셔버릴 거야. 그런데 그날 밤 보라의 비디오 가게를 찾아온 우노와 현진. 얘네 친구인데 가입하면 할인해주는 거지? 여기 이름이랑 그 생년월일이랑 여긴 삐삐번호 적으면 비디오나 서비스래. 아 그래? 그렇게 보라는 우노 덕에 현진의 삐삐번호를 알게 되죠. 그날 이후 우노에게 현진의 정보를 대놓고 캐내는 보라. 여자친구 있어? 아니.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해? 신문화?
가고 싶은 학과. 연영과나 신방과. 연예인의 뜻이 있는 건가? 아니, 카메라 만지는 게 좋아서. 야, 누가 너 물어봤냐? 어? 아, 백현쯤 말이야. 놀지만 말고 너도 좀 찍어봐.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다가 눈 대고. 보이지?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 가. 망가뜨리지 마라. 그런데 어느새 보라의 시선은 운호에게로 향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얘들아! 싸움 났다, 싸움! 이내 보라도 그곳으로 향하는데. 네가 내 여자 꼬셨냐? 나 혼자 좋아한 거라고! 누나, 이 형을 만나지 마요. 방금 뭐라 그랬냐? 바로 그때 보라가 현진을 구해줍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위기를 넘기고. 야, 너 미쳤냐? 아, 좀 몸 좀 사려. 그러다 목숨이 나고 나겠냐? 너 괜찮냐? 결국 병원으로 향한 보라. 아이고, 잠범 지키라고 태권어가 쳐놨더만 허구한 날 사내 놈들이랑 쌈박질이나 하고. 아무튼 너 집에 가서 쌈박질하다 다쳤다 그러지 마라. 넌 막 걱정이야.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현진이 보라를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나 보라, 타. 하지만 운전이 서툴렀던 현진은. 어디 가는 거야? 우회전해야지. 우회전할 줄 몰라. 나 어디까지 가는 겨? 타! 이쪽 나올 줄 모르지. 그렇게 직진만 하다 산 정상에 도착하는데요. 너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하냐? 미안, 아직 배우는 중이라. 그래도 특별히 아는 형한테 빌린 거야. 너 태워주려고. 날 왜? 나 때문에 다쳤으니까. 이내 현진은 자신을 도와준 이유를 묻는데. 왜 그랬어? 그게 네가 다치면 슬퍼할 사람이 있거든. 하지만 오해를 하고 마는 현진. 내가 걱정됐구나? 아니 뭐 그럼 사람이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걸 그냥 냅두냐? 어? 그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데려다 줘. 그런데 하필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고 시동이 안 걸리네. 뭐? 야! 다행히 두 사람은 도움을 받는 데 성공하죠. 밥이나 먹자. 이후 두 사람은 은호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도착하고. 손수 꼴게. 앉아있어. 혹시 기다렸어? 미안. 하지만 말없이 보라를 지나치는 은호. 그리고 잠시 후. 사귀자. 현진은 보라에게 고백을 하는데. 너가 좋아. 내가 좋아? 응. 어, 안 돼, 안 돼. 나 잘 안 씻어. 이거 봐라, 기름 보이지? 나 이거 이틀째 안 감은 거야. 나 방구랑 학교장에 땡땡땡 놓쳐. 이에 당황한 보라는 자리를 벗어나고 말죠. 미안, 너 먼저 갈게. 이 모습을 본 은호는 보라를 뒤따라오고. 근데 너 현진이 좋아하는 거 아니었냐? 아니거든. 그냥 관심인 거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 됐어. 일어나봐. 간다. 보라는 어느새 은호에게 푹 빠져버렸죠. 연두야, 나도 심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며칠 뒤 찾아온 수학여행. 찡그리면 검은 나와. 자, 웃으시고. 자, 하나, 둘, 셋. 이내 보라는 연두에게 줄 선물을 사고. 심장에는 아주 좋은. 야, 너 그거 먹고 있어 봐. 이거 하나에 얼마야? 3만원. 여기 2만원이랑요. 야, 너네 3천원. 여기요. 뭐야? 근데 우리 사귀면 학교 종이 땡땡땡 방구로 들려주는 거야? 너 따라와. 야, 너 미쳤냐?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경주에서도 현진의 오해는 계속되는데. 1010235. 너가 나 열렬히 사모한다며. 내 삐삐 번호 가족이랑 운호밖에 몰라. 그리고 너 보라 비디오. 난 모르는 일이니까 생사람 잡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그냥 가라고? 안 사귀고?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온 한이 있어도 절대 너랑 안 사겨. 알았어? 너랑 나는 그 동급생.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 없어. 그리고 그날 밤 아이들의 뜨거운 파티가 시작됩니다. 맛있어. 결국 이들의 파티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어 보라는 술에 잔뜩 취했는데요. 니들이 사랑을 알아? 그때 보라의 눈에 띈 도둑질 현장. 아이, 저것들이 미쳤나. 잘 먹을게. 야, 기다려봐. 아니, 뭐. 내가 해결해. 이에 보라는 술을 되찾기 위해 윗방으로 올라가는데. 문 열어. 거기 아니고.
그 방은 다름 아닌 우노가 있는 방이었죠. 야, 닥쳤다, 닥쳐! 누구야, 잠 안 자고 시끄럽게! 이놈들 그냥 시끄럽게 잠 안 자고 떠드는 놈들이 누구야, 어? 일찍일찍 자란 말이야! 얼마나 고단이야, 어? 하루 종일 저를 돌았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데 너 술 마셨냐? 하지만 보라는 그대로 필름이 끊어졌죠. 그렇게 다음날 왜요? 꿀물이라도 타드려요? 정신 차린 거 빨리 저 로비로 집합이야! 결국 어젯밤 술을 마신 학생들은 벌을 받고 자! 봉지 하나씩 꽉 채워서 쓰레기 줍는다! 실시! 바로 그때 보라가 걱정된 우노는 말없이 그녀를 챙겨줍니다. 이에 보라가 멀리서 그를 지켜보던 그때 동급생 그런 거였어? 뭐? 아 뭐가? 야! 같이 찍자! 그렇게 같이 사진을 찍는 세 사람. 그리고 보라는 연두에게 사진을 보내고 수술 끝나면 가장 먼저 보라고 이 사진 보내. 그리고 돌아오면 너한테 해줄 이야기도 있어. 내일부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고 2학기에 다시 만나요. 그렇게 시작된 여름방학. 그런데 그때 우노가 그녀를 찾아왔죠. 나 내일부터 저기서 일해. 내일 보자. 그날부터 보라는 매일매일 우노를 훔쳐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보라는 동생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야, 그만 먹고 들어가지. 잘 먹었습니다. 왜? 넌 동생이 없어서 그래. 나도 있어, 남동생. 진짜로? 몇 살? 이제 5살. 궁금해,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너 자도 좋아해? 이내 두 사람은 은호의 예전 집을 찾아갔는데요. 부모님 이혼하시면서 나만 아빠 따라 한국에 왔어. 그랬구나. 보고 싶겠다. 그때 그곳에서 자두나무를 발견한 보라. 어릴 때 아빠랑 같이 심은 거야. 봄에는 꽃도 피고. 야, 진짜 맛있어. 너도 먹어봐. 그리고 잠시 후 저기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 싫음 말고. 보라야, 주말에 보자. 간다. 그렇게 보라의 첫사랑은 시작되고 연두야, 네가 전에 그랬었지? 누군가를 좋아하면 음악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난다고. 나는 사실 잠도 잘 자고 음악만 들으면 춤이 절로 나와. 이런 것도 사랑이라면 나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이내 시간은 흘러 첫 데이트 하루 전. 결국 보라는 새 옷을 사오는데 뭘 그렇게 샀냐? 데이트라도 해? 아! 아이스크림이나 먹자. 야! 그렇게 현진과 함께 우노의 가게에 가는데요. 바로 그때 이내 두 사람이 보라를 두고 서로를 경계하던 그 순간 김연두? 연두야! 보라! 미국에서 돌아온 연두와 재회하죠. 얘는 내 제일 친한 친구 김연두야. 인사해. 안녕. 이후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생각도 못했어. 오자마자 현진이 볼 거라고는. 아이스크림 가게 유니폼이 그렇게 멋질 일인가? 걔는 풍운하고 백현진은 회색 티 입고 있었잖아. 무슨 소리야. 유니폼 입은 사람이 현진이지. 알고 보니 연두가 짝사랑하던 상대는 현진이 아닌 우노였던 건데요. 그만 잘못 조사해 왔던 거야?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이에 보라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그날 밤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하는데 연두야, 나 할 말 있어. 어, 할 말? 뭔데? 그때 보라는 연두의 수술 자국을 보고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두의 메일함을 열어보는데 이내 읽지 못한 자신의 편지를 지워버리죠. 그렇게 은호와의 데이트 당일 보라는 연두를 약속 장소로 보냈는데요. 보라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대서 대신 왔어.
보라가 의리가 좀 남다르잖아. 그땐 고마웠어. 다시 만나서 정말로 반갑다. 그렇게 연두는 데이트를 마치고, 근데 운호 원래 그렇게 다정한가?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나 보고 웃어줬어. 그랬어? 그때 운호에게서 연락이 오는데, 나야 풍운호, 이쪽으로 전화해줘. 누구야? 어? 아 이거 잘못 온 것 같아. 알았어, 빨리 들어와. 보라는 연두가 잠에 들자 그제서야 운호에게 전화하는데요. 여보세요? 나 보라. 왜 이제 전화해? 근데 이거 무슨 번호야? 너 지금 공중전화야? 너희 집 앞에? 어. 지금부터 10까지 세봐. 그런 운호의 말에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보라. 7, 8, 9. 바로 그때 이어 운호는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는데요. 다음엔 거기로 연락해. 괜히 친구 고생시키지 말고. 운호야, 나 오늘 일부러 안 나간 거야. 어? 미안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오해하게 했다면 미안. 나 먼저 들어갈게. 결국 운호는 보라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죠. 나야 운호, 너를 처음 본 건 올해 겨울. 사실 보라의 비디오 가게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던 운호. 감사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좀처럼 웃을 일이 없었거든. 그러다 운호는 운명처럼 보라를 다시 만나고, 아저씨 여기 모탄에 있어요. 점차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알았어. 널 보면 항상 내가 웃고 있더라. 하지만 너의 관심은 온통 현진이에게 쏠려 있어서 괜히 질투도 하고 혼자 서운해하기도 했어. 너는 그런 내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큰일이다. 네가 좋아서. 그렇게 뒤늦게 보라의 마음을 알았지만, 나는 곧 뉴질랜드로 돌아가야 돼. 하지만 꼭 다시 돌아올게. 좋아한다, 나 보라. 며칠 뒤 여름방학이 끝나고, 운호야! 잘 지냈어? 응.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함이 맴돌고 있었죠. 이제 다 끝난 거야? 응, 편집만 하면. 근데 우리 학교 편집기가 너무 오래돼서 걱정이다. 어? 나 서울 방송국에 아는 사람 있는데. 그렇게 그들은 서울 방송국으로 향하고, 이내 연두는 보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나 오늘 운호한테 고백하려고. 오늘? 응. 나 서울랜드 가면 줄만 있게 좀 해줘. 그렇게 네 사람은 놀이공원에 도착하죠. 하지만 심장이 약한 연두는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많이 없었는데요. 그냥 너네 타고 싶은 거 타고 와. 롤러코스터 탈 사람? 야! 보라야, 같이 다녀와. 너 롤러코스터 엄청 타고 싶다고 했잖아. 연두의 사인에 보라는 자리를 피해줍니다. 롤러코스터 타러 가자. 아싸 병. 그렇게 운호와 단둘이 남은 연두는, 저기 구경이라도 할까? 연두야, 미안한데 나도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 아, 재밌겠다. 바로 그때 내가 탈게. 그리고 현진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되는 연두. 그때 괜찮을까? 뭐가? 운호 고소공포증 있거든. 뭐? 그럼 왜? 둘이 좋아하잖아. 한편, 아, 너 왜 그래? 나 고소공포증 있어. 아, 근데 왜 탔어? 너랑 같이 있으려고. 여보라! 좋아한다! 아! 이어 운호는 보라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데요. 떠나기 전에 말하고 싶었어. 떠나? 나 곧 뉴질랜드로 돌아가. 잘 됐네. 동생 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나 떠난다고 서운할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그동안 고마웠다, 나 보라. 잠시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 풍은호 좋아하지? 지금은 아니야 연두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지금까지 감쪽같이 나 속였잖아. 왜 말을 그렇게 해.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너 진짜 뻔뻔하다, 나 보라. 그러자 보라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돼? 너가 걔 얼마나 좋아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걔 하나 때문에 우리 사이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 걔 하나 때문에 상황 이렇게 만든 거 너잖아. 그러면서 연두는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데요. 나 풍은호를 정말 좋아해.
근데 걔가 우리 사이 갈라놓는다고 하면 나 100번도 1000번도 포기할 수 있어. 나한테도 제일 소중한 건 너였다고. 그렇게 집에 돌아온 연두는 보라가 삭제한 메일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풍은호야. PS, 너에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어서 기뻐. 내 마음속 1순위는 늘 연두 너라는 거 절대 잊지 마. 다음날 연두는 은호를 찾아가고, 나 너 많이 좋아했어. 연두야. 보라도 너 정말 많이 좋아해. 그게 무슨 말이야? 다 나 때문에 보라가 거짓말한 거야. 그렇게 연두를 통해 보라의 진심을 알게 된 은호는, 나 보라! 그녀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는데요. 나 내일 떠나. 만나서 줄 게 있어. 집 앞에서 기다릴게. 그렇게 은호가 보라를 기다리는 사이 동생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병원에 온 보라. 끝내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때 연두가 갑자기 쓰러지는데요. 이에 보라는 쓰러진 연두를 업고 달리지만, 나 보라 이 바보야! 사실 보라를 은호에게 데려가기 위한 연두의 연기였고, 아, 연기하다 죽을 뻔했네. 나 심장 수술한 거 잊었냐? 뭐야? 왜 그랬어? 은호 그냥 보낼 거야? 밖에서 현진이 기다려. 그렇게 연두와 현진의 도움을 받아 기차역에 도착한 보라. 은호! 그리고 보라는 은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죠. 미안해. 뭐가? 너 떠난다고 했을 때 사실 너무 슬펐는데 내가 괜찮은 척해서 미안해, 은호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너 안 좋아한다고. 내가 거짓말한 것도 내가 미안해. 왜 웃어?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잖아.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부끄럽게. 난 행복했어.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좋아한다, 나보라. 나도. 뭐라고? 안 들려. 좋아한다고. 나도 너가 좋아. 진짜 많이 많이 좋다고. 그런 보라를 안아주는 은호. 조금만 기다려. 곧 다시 돌아올게. 그렇게 보라에게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은호는 떠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메일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나갔고, 나야 은호, 여기 생활은 뭐 나름 재밌어. 2000년 새해에 가장 먼저 너에게 메일을 보낼게. 그리고 2000년 새해가 찾아왔죠. 2000년에 온 걸 환영한다. 나 서울에 있는 신방과 지원할 거야. 내년에 한국에서 같이 대학 다니면 좋겠다. 야, 맡겨 이놈, 맡겨! 하지만 더 이상 은호에게서 메일은 오지 않았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답장 기다릴게. 계속 기다렸지만 다시는 은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년 후. 이거 서울 딸내미 거 아니야? 우리 보라? 보라에게 소포가 도착하는데, 그것은 바로 은호와의 추억이 담긴 비디오와 초대장이 들어있었는데요. 이에 곧장 초대장 속에 적힌 주소로 향하는 보라. 그리고 그곳엔 은호와 보라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어 소포를 보낸 은호의 동생이 보라 앞에 나타나고, 집 이사를 하면서 형이 숨겨놓은 소포를 하나 발견했어요. 처음엔 뭘 이런 비디오를 숨겨놨나 했는데 그냥 비디오가 아니더라고요. 꼭 보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혹시나 마음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저 누나 엄청 싫어했었어요. 누나 때문에 형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사실 이번에 알게 됐어요. 형의 짧은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누나와 같이 있었던 때라는 걸. 고마워요. 형에게 좋은 추억 남겨줘서, 그리고 기억해줘서. 제가 은호를 어떻게 잊겠어요? 이후 보라는 은호가 남긴 비디오를 틀어보는데요. 그 비디오 속엔 그때 그 시절의 보라가 가득했죠. 나보라! 바보야 와라! 아! 하지 말라고! 21세기에는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보이지? 이제 21세기 새해야. 너 이거 보여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한국은 지금 새벽 2시니까 아마 넌 자고 있겠지? 조금만 기다려. 곧 만나러 갈게. 보고 싶어. 21세기의 너가. 그렇게 보라는 우노와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